오늘 36번까지 하고 그럼 몇개 남아? 4개 남. 장문호께 안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 4개 남지. 다음 시간에 4개랑 테드 두 번째.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 자, 오늘 7개 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원래 그 빈칸 채우기 문제 쪽이 좀 어렵죠. 오늘 좀 어려워. 자, 4개 하고 쉬고 3개 하지. 자, 30번이구나. 30번. 자, 별표 치고. 왜, 왜? 쓰세요. 순서, 문사, 명결사, 어휘, 빈칸. 됐어? 자, 제목 쓰자. 스토리. 못 들어가. 아, 이거 안 저기 처음 보는 거지? 아, 그래. 자, 풀어보세요. 시작. 써. 답 몇 번? 하나, 둘, 셋. 아, 다 나와 있구나. 자, 저 빈칸에 못 들어가. 삭제. 아, 학생용 줘야 되는데 교사용 줬네. 풀어볼 풀 수가 없겠네. 자, 자, 봅니다. 1번 TS 적고. 자, 빈칸에 뭐 들어가? 가치 있는. 자, 자, 보자. 1번.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in order to죠.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중간에 뭐가 꼈어? 의미상의 주어가 꼈지? 우리 가지, 우리가 귀중한 정보들을 retain,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 간직하다가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다로 할게요.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는 our brain has to forget. 우리 뇌는 잊어야 돼. in a manner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조준되고 동시에 통제되는 방식으로 잊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예시입니다. 2번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연결사 두 개 표시해라. 아, 세 개다. 예를 들면 그러나 사실상 이 셋 중에 두 개 빈칸 채우기. 자, 예를 들면 Can you recall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당신은 당신의 바로 첫 번 학교의 첫 번째 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딩 딱 첫 번째 날. 자, 3번.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당신은 가장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한두 개쯤의 noteworthy가 뭐야?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당신의 필통에 당신의 크레용이나 펜을 넣는 것과 같은 한두 개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 초딩 때 딱 떠올리면은 어떤 그림이 생각나? 그래? 자, 4번. But, 하지만,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그것은 아마도 구체적인 것들의 범위입니다. 얘들아, 그것이 뭐죠? 그쵸? 앞에 요 주목할 만한 이미지죠? 요 이하. 이거는 구체적 사건이지. 그쵸? 구체적 사건이죠? 이거 원래 어휘 문제지? 그쵸? 그 다음 5번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그 추가적인 세부 정보들은 주어가 뭐죠? details 복수니까 are actively deleted from your brain 당신의 뇌에서 적극적으로 삭제됩니다. 얘들아, 디테일이 삭제되니까 수동태고요.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이거 해석 잘해. 당신이 그 상황을 점점 더 계속 기억하면 할수록 오케이? Go about이 뭐야? 계속해서 뭐뭐하다. 다시 당신이 그 상황을 점점 더 많이 계속 기억하면 할수록 세부사항은 뇌에서 적극적으로 삭제가 돼요. 자, 여기도 그 추가적인 세부사항 뭐니? 이거랑 똑같죠? The specifics 구체적인 것들 똑같죠? 둘 다 이거야. 초딩 때 이 기억들. 얘들아, 이 문장에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 문장 봐봐. 6번 문장에 또 대명사 있지. 그러면 이 앞 문장 문사 별표라 그랬지. 그래서 5번 문사 별표. 6번도 마찬가지야. 6번에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 문장에 in fact 연결사 있지. 그래서 6번 문장도 문사 별표고요. 자, 6번. The reason for this is that 이것에 대한 이유는 that 이합니다.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뇌는 그것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투 이하. 요까지다, 요까지. 끝까지가 아니고 요까지가 it. 뭐야? 감옥적어, 진목적어.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모든 세부 정보들을 기억하는 거 이게 그것이야. 그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유의해 보자. 자, valuable. 아, 이거 오타 있나?
1번 보세요. 오타 있다. 자, 귀중한인데 그 옆에 봐봐. 자, invaluable이랑 priceless는 귀중하지 않으니 아니고 매우 귀중한이지. 뭐야, 옆에 똑같잖아. 옆에 priceless가 아니고 얘들아, 귀중하지 않으니 뭐니? valueless죠? valueless. 요것만 귀중하지 않은. 오케이. 그래서 요거로 바꾸면 안 돼요. 물론 니네 학교에서 요런 장난 많이 치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어휘 문제. 자, not을 딱 빼면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써라. 자, as long as는 뜻이 두 개죠. 뭐니? 여기 써. 뜻 두 개 뭐야? 첫 번째 시간의 뜻이면 뭐야? 뭐뭐 하는 동안. 두 번째 조건의 뜻이면 뭐뭐 하기만 하면. 암기하시고 여기서 몇 번째? 뒤에 읽어봐. 몇 번째? 아니 뒤에 봐. 자,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이시 뭐야? 두뇌. 두뇌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뭐야? 하기만 하면, 그렇지?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은 귀중하지 않다잖아. 두 번째 뜻이야. 괄호 봐. 예를 들면 당신의 첫 번째 학교 날이 매우 좋았다. 요런 중요한 메시지만 기억하면 사실은 요 앞에 나온 뭐 크레용이나 펜을 필통 속에 집어넣는 거, 요런 세부 정보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써야겠다. 자, 7번도 TS입니다. 여기서부터 7번도 TS고요. 자, 빈칸에 뭐 들어가니? 여기는 삭제가 아니고 뭐니? 그렇지, 억제. 자, 끝까지 보자. In fact, 사실상 강조. 연구는 that 이하를 보여줬어. 대절은 일단 어디까지? 끝까지야. 이걸 보여줬어. The brain actively suppresses regions. 뇌는 적극적으로 영역을 억제한다는 것을. 어떤 영역? Responsible부터 끝까지 영역 꾸며줘.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을 책임지는 영역을 억제하는 거고요. 자, 또 어떤 내용?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중요한 기억을 뭐하는 경향이 있는? Disturb.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을 책임지는 영역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유의어 두 개 보자. 자, 유의어 2번 뭐뭐의 책임 있는을 뭐뭐의 기여하는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contributing to고요. 방해하다 하면은 interrupt가 있고 disrupt가 있습니다. rupt가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interrupt는 사이에서 파괴하는 거고 disrupt는 멀리 끌고 가서 파괴하는 거야. 자, 마지막 8번은 그냥 덧붙이는 내용이야.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vanish more and more. 사소한 세부 사항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자, though this in turn serves to sharpen, 비록 이것은 in turn이 뭐니? 이어서 결국, 그죠? 결국 serve to가 뭐니?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뭐뭐 하는데 기여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이 to는 부정사 to다.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죠? 뭐뭐에 기여하다니까 아까 나온 유여 봐, 유여. contribute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 쳐. to는 여기서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 온다. 거기 ing 동그라미 쳐라. 조심해라. 여기 sharpening이 온다. 자, 비록 이것은 결국 sharpen 뭐야? 선명하게 하는데 기여하지만 뭐를?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this가 뭐죠? 이것은 세부 정보가 사라지는 거지. 오케이? 얘들아, 세부 정보가 사라지면 중요한 정보는 더 선명해져. 알겠어? 여기 괄호 쳐야 돼. 샤프니야. 여기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얘들아, 이 질문은 순서가 제일 중요해. 순서. 순서 잘 묶어봐. 2, 3, 4 한 덩어리고요. 5, 6 한 덩어리고요. 7, 8 한 덩어리고요. 봐라. 세 덩어리에 단서가 다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2번 문장에 예를 들면 여기부터 예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서는 5번 문장에 이거 아까 했지? 그 추가적인 세부사항들 뭐야? 그 앞에 그 초딩 때 기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단서가 in fact죠. 강조. 앞이랑 비슷한 내용.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거기 답이 있어가지고. 요거 쌤이 뭐하지? 그 문제 답이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고 스토리 채워. 스토리 다 채워보세요. 다 채운 사람 필기하고 대충이라도 니네가 미리 읽어봐야지. 다 채웠어. 자, 제목 불러보자. 동물들의 특정 뭐야? 맛에 대한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는 뭐야? 예측 가능한 것이다. 자, 왜 예측 가능하지? 아, 그게 아니고 조상이 선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유전되니까. 자, 1번, 2번 근거 뭐 들어가? 동물의 그치, 조상이 되겠죠? 자, 2번까지 보자.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명주동 알지? 명주동. 명주동 이렇게 나오면 여기 관계사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관계사절이 어디까지? needs까지야. 동사 앞에서 끊어. 이렇게 끊어줘.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주어 뭐야? 꾸민 받는 게 주어니까 elements가 주어져. 복수니까 are. Relatively predictable.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자, 2번. They are predictable based on the past. They가 뭐죠? Elements. 그것들은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죠. 뭐뭐에 기반해서 based on PP야 PP. 즉,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ed. 어떤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was은 뭐뭐하는 것이니까 접속사 that x. 왜? 뒤에 need의 목적어 없지? 불완전.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이 전체지.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은 what절이 주어입니다. what절이 주어면 단수 있으고요. It's likely to be what that animals also needs. 그 동물도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이기 쉽습니다. 알겠어? 조상이 좋아하면 후손도 좋아하기 쉽다. 오케이? 여기도 와시고요. 그 다음에 3번 TS 쓰고 뭐 들어가? 맛의 선호도는 hardwired가 뭐야? 타고난 것이다. 그쵸? 유전되는 것이다. 자, 3번 therefore 연결사 있으니까 문사비고 그래서 taste preference can be hardwired. 맛의 선호도는 타고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hardwired가 중요하죠? 유의어 봐라. 5번 봐라. 타고난 뭐 있니? inborn. 그냥 born. natural. 자, 지금부터 나트륨 예시가 나오네. 끝까지. 자, 쭉 보자. 4번. 소디움. 이게 나트륨, 소금이야. 나트륨을 생각해봐라. 5번. 6번의 this 때문에. 6번의 this 때문에 문사문사비고요. 자, 5번. The bodies of terrestrial vertebrates. 육지. 자, vertebrates. 뭐야? 척추 동물의 몸들은 이거 아까 유민이가 질문합니다. 여기 육지 척추 동물은 초식 동물이랑 육식 동물 다 들어가는 거야. 다 포함되는 거야. 초식 동물, 육식 동물. 야, 초식 동물도 척추가 있잖아. 토끼 이런 거. 자, including those of mammals. 포유류들의 그것들을 포함한 그것들이 뭐죠? 도우스가 뭐죠? 앞에 요거밖에 없는데 뭐죠? 여기서? 그래, bodies 복수니까 도우스고 뭐 x? 단수가 뭐야? 포유류들의 신체들을 포함한 척추 육상 척추 동물의 몸들은 까지가 주어져. 주어 한 단어 찾아봐. 일단 콤마 콤마 삽입고 빼시고 이렇게 꾸며주니까 주어 뭐야? bodies 복수네. 뺄 수 없죠? tend to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자, concentration이 뭐야? 집중 말고 무슨 뜻이 있어? 농도란 뜻이 있죠? 소금 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 nearly 이하가 농도 꾸며줘요. 잠깐만. 그래, 농도 꾸며줘. Nearly 50 times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plants. 자, 동격의 콤마야. 육상, 주요 생산
물들인 즉 식물들의 그것의 거의 50배인 소금 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대습 뭐니? 다시 봐봐. 육상에서 주요 생산물인 식물들의 그것의 거의 50배의 소금 농도. 그것이 뭐야? 그치, 소금 농도죠. 그러면 concentration, 단수니까 여긴 대시야. 여기는 아까랑 반대로 뭐 x? 여기까지 이해돼? 알겠어? 척추동물의 그 몸 안의 소금 농도가 식물의 몇 배라고요? 50배. 네. 자, 6번. This is in part because. 자, 비동사 뒤에 because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 why랑 비교하는 문제. 어떻게 달라? 자, this is because는 앞에 원인이야, 결과야. 그치?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니까. 결과 원인이지만 this is why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야, 그래서. 그래서는 원인 결과. 반대네, 반대. 아, vertebrates evolved in the sea. 척추 동물은 바다에서 진화했고요. And so 그래서 evolved cells 세포들을 진화시켰기 때문이죠. 어떤 세포들? 자, 디펜던트부터 끝까지 뒤에서 세포들 꾸며줘요. 왜 뒤에서 꾸며줘? 기니까. 길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지? 그래서 얘들아, 명사 꾸며주는 거 형용사 아니야. 그래서 dependently 안 돼. 부사 안 돼.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성분들에 의존하는 세포야. 또 어떤 성분들이니? That a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 나트륨을 포함한 바다에서 흔했던 성분들에 의존하는 세포들을 진화시켰기 때문이죠. 알겠어? 그 진화 순서 알지? 맨 처음에 무슨 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빼고 무슨 아니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인간이고 아니 조류, 그 유 조류, 양서류, 파충류, 파충류, 어류, 포유류 있잖아. 제 1번이 뭐야? 1번이 어류 있잖아. 아, 요새 그런 거 안 돼. 이건 상식이야. 어류에서 진화가 돼서 뭐가 됐어? 양서류, 개구리. 양서류가 진화돼서 파충류. 파충류가 진화해서 조류. 조류에서 포유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생명체의 기원은 어디야? 어류니까 바다 아니야. 그래서 바다에 소금 많으니까 우리 포유류의 몸속에 소금 많다고. 오케이? 이 이과 아니야? 이과 아니야? 아, 문과구나. 유민이만 이과, 문과지. 야, 이과인데 왜 쌤보다도 몰라. 자, 7번. 잠깐만. 7번. To remedy the difference,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between A and B죠. A와 B 사이에. A가 뭐야? 나트륨에 대한 그것들의 필요성과 that available in plants, 식물들에서 이용 가능한 그것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스모니 또. 차이. 아니, 아니야. 무슨 차이야.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뭐야? 그쵸, 소금, 소디움이지. 단수니까 또 대시잖아. 뭐 X? 얘 돼? 야, 초식 동물은 식물에 50배의 소금 필요하다고. 식물에 소금이 없잖아.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이야. 오케이? Herbivores
can eat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초식 동물은 50배 더 많은 식물 원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왜 50배야? 식물 나트륨에 50배가 필요하니까 양으로 50배 먹는 거야. Then they otherwise need. 그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것보다 50배야. 자, 물어볼게. 그렇지 않으면이 뭐 하지 않으면요? 안 먹으면 육식을 안 먹는다. 그치, 안 먹으면이야? 이거의 반대야. 초식 동물이 아니면, 즉 육식 동물이면 그 말이야. 그래서 육식 동물보다 식물을 몇 배 더 많이 먹는다고? 아니, 육식 동물도 식물 먹나? 아니, 사람도 가끔 먹잖아. 사람 잡식. 육식 동물 뭐 있어? 호랑이. 풀 전혀 안 먹지? 야, 초식. 이게 말이 되나? 야, 초식 동물이 아닐 때 필요한 것보다 식물을 50배 더 많이 먹어. 그냥 넘어가자. 아, 이해 가지?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아닌 것들보다 50배 더 많이 먹어. 넘어간다 그냥. 자, 그리고 자, eliminate the excess. 나머지는 얘들아 50배 이상 먹으면 남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는 뭐 한대? 없어요. 배설하다야, 배설하다. 여기서 배설한대요. 50배 넘으면. 자, 8번. 또는 자, 초식 동물이 나트륨 부족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 또는 자, they can seek out other sources of sodium. 그것들은 다른 나트륨 원천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말고 다른 곳에서 나트륨 얻을 수 있다. 자, 9번. The salt taste receptor rewards animals. 해석. 짠맛 수용기죠. 짠맛 수용기는 동물들에게 보상을 준대요. For doing the latter. The latter 뭐니? 후자. 후자를 한 것에 대해서. 후자가 뭐죠? 그렇지. 얘들아, 초식 동물이 나트륨 부족분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개 나온다고요? 두 개. 그럼 전자가 뭐야? 첫 번째. 식물 50배 더 많이 먹는 게 첫 번째 전자지. 후자는 다른 나트륨 원천을 찾는 거. 이게 두 번째 후자죠? 자, 전자후자 필기하겠습니다. 전자후자 필기. 전자후자 하면요. 저거 더 레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제일 쉬운 표현은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The first, the second. 그 다음에 전자후자는 두 개지? 두 개. 얘들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 뭐라 그래? The 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나온 거. 전자가 뭐야? The former. The former. Former가 이전에란 뜻이야, 이전에. 이전에 거, 전자. 후자는 뭐야? The latter. Letter가 이후이야. 이후의 것, 후자고요. 자,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헷갈려. 하나가 this고 하나가 this거든. 전자가 this일까 this일까. 이거 원리를 모르면 겁나 헷갈리니까 원리 설명해 줄게.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자. 댕댕이가 양이보다 귀엽다. 그래서 도윤쌤은 전자를 후자보다 더 좋아한다. 그럼 전자가 누구야? 뭐야? 댕댕이고 후자가 양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기준이 여기야. 자, 여기서 뭐가 멀고 뭐가 가까워? 전자가 멀고 후자가 가깝지. 그러면 먼 게 디스야 대시야? 먼 거, 저거 대시지. 전자가 대시야. 원리 기억해야 돼.
후자가 가까우니까 요것 요것 th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the letter는 이걸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아도 요건 안 되고 옆에 후자가 뭔지 나와 있네. 동격의 것만 즉 후자 즉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그것들의 엄청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후자야. 요것을 한 것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준대요. 아 잠깐만. seeking 왜 ing야? 분사 구문보다는 요거랑 동격으로 봐야 돼. doing the letter. 둘 다 for에 걸리는 걸로 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보자. 자, 요 지문에는 없는데 보상이 뭘까? 뭘 것 같아? 이 지문에 물론 없는데. 보상. 다시 봐봐. 짠맛 수용기는 후자 한 것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준대. 보상이 뭐 같아? 아니, 어떤 보상을 줘야 나트륨을 계속 먹어? 아, 그래? 샘은 맛있는 걸로 봤는데? 맛있어야 계속 먹잖아. 그치? 그런 거 같지 않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순서. 야, 물 계속 많이 먹으면 안 먹지, 나트륨 오히려. 그치? 나트륨을 계속 먹게 하는 무언가 아니야. 그게 맛있다고요? 아니, 맛있... 소금이 땡겨야 먹을 거 아니야. 아, 좋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묶어. 3, 4, 5, 6, 7, 8, 9. 자, 이것도 순서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3번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왜 인과야? 왜 원인 결과야? 잘 들어봐.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후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맛의 선호도는 유전된다지. 여기서 타고난다가 유전된다야. 그래서 인과지. 그 다음에 6번은 this가 뭐니? 앞문장 전체. 그 다음에 8번부터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앞에 전자, 뒤에 후자. 딱 봐봐. 순서 나오기 딱 좋잖아.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하고 싶으면 안 돼요. 왜? 뒤에가 더 힘들잖아. 자, 읽어보시고 스토리. 아, 31번. 동물들의 특정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나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적었냐? 아, 그래. 그 다음에 아,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예측 가능도 다 돼. 둘 다 돼. 그 다음에 밑에는 뭐야? 맛에 대한 선호도는 타고나는 것. 똑같아. 예측 가능한 거 똑같아. 다 돼. 자, 32번.
됐죠? 불러봐. 우리의 직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 체계의 결과이다. 요거 단계 잘 기억해라. 자, 근거 써봐. 직감은 우리 주변에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에 대한 perception, 인식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들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가 못 보는 거 있지? 요거에 대한 인식이 직감이래. 이해돼? 그래서 결과, 직감은 우리의 무슨 체계의 결과? 인지 체계의 결과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거 단계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쭉 보죠. 1번. We might think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Our gut instinct is just an inner feeling. 우리의 직감은 단지 내적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gut 하면은 원래 창자 아니야, 창자. 근데 이게 뭐 직감, 직관 이런 뜻이 있어. 왜? 그 옛날 서양 사람들은 직감이 이 뱃속에서 난다고 생각을 했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직감이야, 직감. 그래서 직감적 본능. 그냥 직감이라고 하자, 직감. 즉, 뭐 부연 설명? 내적 느낌 부연 설명. 즉, a secret interior voice. 비밀스러운 내적 목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but in fact, it is shaped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사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something visible, 가시적인 어떤 것에 대한 perception,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파란 거 잘 봐. Such as a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나 또는 visual inconsistency, 시각적 뭐죠? 불일치와 같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거야. 자, so 이하가 요 두 개 다 꾸며줘. 얼굴 표정, 시각적 불일치. 소대 꾸문이야. So fleeting,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유여 보자. 유여, fleeting이 몇 번이냐? 8번 봐라. 순간적인 하면요, momentary가 있고 instantaneous가 있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that often we're not even aware we've noticed it. 종종 우리가 그것을 알아챘다고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 불일치와 같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직감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돼? 야,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 불일치 이런 거는 분명히 눈은 보는데 인식 못하잖아.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 다음에 자, 2번부터 5번까지 상수야. 자, 2번.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as a visual matching game. 심리학자들은 이제, 자, think of ASB가 뭐죠? A를 B로 간주하다. 이 순간이 뭐니? 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야. 이 순간을 시각적 연결 게임으로서 간주합니다. 시각적 연결시키는 게임. 3번.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rush it, 서두르고 또는 피곤한 사람은 is more likely to resort to this visual matching. 더욱, 자, resort to가 뭐니? 뭐뭐에 의존하다.
이 시각적 연결에 더 의존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왜 그렇죠? 야, 왜 앞문장이랑 인과야? 봐봐. 스트레스 받거나 서두르거나 피곤한 사람은 더 잘 봐, 더 못 봐. 더 못 보잖아. 그치? 더 못 보니까 직감이 더 잘 떠오르겠지. 이게 직감이야, 직감. 직감에 더 의존하겠지. 아까 직감이 언제 떠오른다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잘 못 볼 때. 근데 이런 사람이 더 못 보잖아. 4번. 자, 단계 기억해.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들이 자신들 앞에 상황을 볼 때, they quickly match it. 그들은 재빨리 그 상황을 연결시킨대. 자, match A to B는 A랑 B를 연결시키는 거죠? 자, 상황을 뭐랑 연결시켜? A sea of past experiences, 과거 경험의 바다와 연결을 시킨대요. 근데 어떤 경험이야? 아이고, 여기까지구나. 자,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 정신적 지식 저장고에 저장된 과거 경험의 바다와 그 상황을 연결시켜. 이해되지? 이 지식은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배경 지식.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based on a match, 그 연결에 기반해서 they assign meaning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Assign A to B가 뭐야? A를 B에 할당하는 거죠? 그들은 의미를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 할당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의미를 정보에 할당하는 게. 알겠어? 이 정보가 상황이야, 상황. 정보가 상황. 그 다음 5번. The brain then sends a signal to the gut. 그리고 나서 뇌는 신호를 창자에게 보내. 단계 기억하라니까, 단계. 자,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선행사 뭐죠? 창자, 창자. 그 창자는요, 근데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대. 아, 그래서 뱃속에서 직감이 나는구나. 6번 TS. 못 들어가, 6번. 결론이 뭐야? 그래서 직감은 우리의 cognitive, 인지체계의 결과이다. 자, 마지막. 그래서 the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이렇게 보면 좋죠? 우리가 우리 배의 핏 구덩인데 그냥 뱃속이라고 하자. 우리 뱃속에서 얻는 자 visceral 뭐니? visceral 본능적인 느낌은 이거 뭐야? 그렇죠? 직감이죠, 직감. 얘들아 본능적인 유의어 보세요. 7번 인스팅트가 본능 아니야. 뒤에 IVE 붙여가지고 instinctive 하면 본능적이냐. 그리고 the butterflies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나비야? 뭐야? 그 미국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I have a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매우 긴장된다. 초조하다. 그거야.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일단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직감, 거트, 인스팅트를 가리켜요. 자, 직감은 a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우리의 인지 처리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순서 묶어, 순서. 순서. 2, 3.
얘들아 빈칸 채우기 지문에서 순서 특히 많이 나와. 4 하나 5 6 이렇게 묶는데 자 포인트 이번에 this moment가 뭐니? 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니까 어디야? 앞 문장 봐봐. 이거로 보자. perception. 그 다음에 4번에 they는 누구야? 앞에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이죠? 그 다음 5번에 then. 이거는 단계 기억해. 그 앞에랑 그 내용 봐. 단계 기억해. 하나만 더 하고 싶어. 그치. 예감. 직감. 알지? 보통 직감이 언제 잘 떠올라? 직감이 잘 떠오를 때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딱 졸 때 수면에 딱 빠져들 때 있잖아. 가수면 상태. 그때가 직감 제일 많이 떠올라. 그래서 막 천재들 있잖아. 발명할 때. 거의 아이디어를 딱 졸 때 많이 얻어.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쌤 같은 경우는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올라. 사람마다 다 달라. 니네 그런 거 없어? 난 이 순간에 막 잘 떠오르는데 그런 거 없어? 다 사람마다 다 그런 순간이 있는데. 자 하나만 하고 싶죠? 33번 요것도 이것도 쓰고 자 스토리 채워보세요. 쉬워. 자, 주제 사는 내륙 지역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왜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가 바다야.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온은 이 바람의 기온은 높아져 낮아져. 그치. 위에가 추우니까 냉각되지. 냉각되면은 수증기를 조금밖에 저장할 수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뭐가 와? 남는 수증기가 비가 돼서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수증기를 뺏겼으니까 건조해져가지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건조해지지. 그래서 이런 산을 몇 번 넘으면 결국 뭐가 돼? 사막이 되는 거야. 사막. 건조해져서. 오케이? 보자. 1번 TS 뭐 들어가? 수분의 모이스처가 공기야? 수분의 흐름. 안 익었어? 보자. 1번 When it comes to climates, when it comes to가 뭐니?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치? 기후에 관해서라면 In the interior areas of continents 대륙의 내륙 지역의 기후에 관해서라면 Mountains play a huge role
in stopping the flow of moisture. 산들은 습기의 수분의 흐름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제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술이야, 상술. 자, 2번. 일단 예시가 나와. 자, a great example of this can be seen. 이것의 좋은 예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 3번.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toward the land. 태평양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죠? 능동, ing야. Usually has a great deal of moisture in it. 그것 안에 보통 a great deal of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태평양에서 오니까. 4번. When this humid air moves across the land, 습한이 생각 안 나. 이 습한 공기가 육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면 it encounters the coast range mountains. 그것은 해안 산맥 산과 만납니다. 5번. As the air moves up and over the mountains, 공기가 상승해서 산 위로 지나가면서 it begins to cool. 그것은 냉각되기 시작하죠. Which causes precipitation. 선행사 모니. 냉각 에어라고? 이 전체 문장 전체. 자, 문장 전체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S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자, precipitation 뭐야? 강수를 초래합니다.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산에 아 이거 뭐라고 해석돼 있는지 자꾸 까먹어. Windward. 그 뭐야?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뜻이죠. 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강수를 초래합니다. 자, 6번. Once the air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s. Once는 무슨 뜻이니?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Once가 접속사면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자마자야. 일단 공기가 산의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죠, 여기. 괄호 보면, leeward는 그 바람이 가려지는 쪽이죠. 바람이 가려지는 쪽이라고 불려지는 산의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it has lost a great deal of moisture. 그것은 많은 습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비 왔으니까. 7번, the air continues to move. 공기는 계속 이동하고요. And then hits the even higher Sierra Nevada mountain range.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을 또 만나는 거야, 두 번째. 8번, the second uplift. 이러한 두 번째 상승은 물어보자. 첫 번째 상승 어디 있어? 찾아봐. 몇 번 문장에 있어? 지금 산 두 번 만났다. 몇 번 문장? 6번? 5번? 그렇죠. 5번. 이 산이죠? Coast Range Mountains. 이게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 이게 두 번째 상승이죠. Causes most of the remaining moisture, 남아있는 습기의 대부분이 to fall out of the air, 공기 밖으로 떨어지도록 초래합니다. 그죠? 남아있는 수분도 이제 다 뺏기는 거야. 자, 문법 조심하자. 남아있는 습기, 능동이니까 ing인데 얘들아, remain은 자동사야. 자동사는 완료형 아니면 PP 못 쓰여.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할 거 초래하니까 cause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투부정사. 자, so 그래서 by the time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the Sierras,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죠? 그것이 시에라 산에 바람이 가려지는 쪽에 도착할 쯤에는 the air is extremely dry. 공기는 극도로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과는 대비합니다. Much of the state of Nevada, 네바다 주의 많은 부분이 desert, 사막이 되는 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거기 스토리 봐봐. 스토리 상수를 예시로 바꾸죠. 예시네, 예시. 상수리 아니고 예시로 바꾸. 자, 순서 2, 3,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되는데 자 포인트 물어보자. 2번에 this가 뭐야? 앞문장 전체. 그 다음에 5번은 첫 번째 상승이고 5번, 6번이 7번 이하가 두 번째 상승이죠. 그렇게 이어져. 10분 휴식. 1시간 넘게 했네.